휴유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설이었던 황어의 산란기, 이 가설이 아니라니요. 그런데 이때 강력한 색상으로 존재감 드러내는 저 통, 고기라도 건지시려는 건지 통의 안쪽을 자세히 보니까 야, 오늘 매운탕 드시려나 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방생하는 거예요. 방생이라고요? 잡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는 말씀. 사람들이 실제로 바닷가에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었는데요. 황어 떼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놓아준 것이 아닐까요? 아니, 그럼 이거 지금 황어 방생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럭 치어예요. 우럭 치어. 사람들이 방생하는 것은 우럭. 크기도 작고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역을 지배하는 건 역시 황어죠. 확실히 다른 생김새 구분되시죠? 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황어 떼. 이곳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다에 뭔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설마 고기바? 혹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 오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찾은 어류 연구센터. 손짓 몇 번에 물고기들이 몰려드는데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디서 수영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주게 되면은 그 반응을 상당히 격렬하게 하는 편입니다. 신용만 하고요? 예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조건반사 이론인데. 에이, 말도 안 돼요. 양치장도 아니고 뭐 밥 준다고 고기가 와요? 그리고 쟤네들 저녁 되면 집에 다 들어가요. 돌아갈 때를 아는 황어 때 해가 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수상한 움직임. 급한 일이라도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물고기들. 아까 그 황어 때 맞습니다. 먹이엔 관심 없는 듯 미련 없이 떠나는 걸 보니 왠지 섭섭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어딘가에 있을 그들의 집으로 모두 떠나고 한 마리도 남지 않은 텅 빈 바다. 어느 때보다 잔잔한 모습입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퇴근해요 또. 퇴근해요? 네. 아침에 또 가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이 기막힌 황어들의 정체, 그 해답을 찾았다는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새 황어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서식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뭐 황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물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내만 쪽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휴양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1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만 입구가 조간대 입구가 굉장히 좀 얕은 수심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포식자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아주 자갈이라든지 안반이 굉장히 잘 발달돼서 황어들이 숨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황어들이 모여오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바위 주변은 황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에 수만 마리의 황어가 때로 몰릴 수 있었던 것. 그런데 말이죠. 오전 9시. 정확한 시간에 황어들이 몰려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현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황어 떼가 완전한 해답을 주진 않았지만 안전한 곳을 찾아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어쩌면 바위는 물고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아시나요?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는 곳. 그곳에 가면 그리운 사람과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겹고 투박한 추억은 변함없는데요. 낮과 밤이 즐거운 의정부 떡볶이, 통닭 골목으로 떠나봅니다. 의정부에 있는 수많은 골목 중 사람들 발길 가는 곳은 따로 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주 먹죠. 오래됐기도 하고. 오랜 시간 사람들 사랑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그러지 않은가? 엄마 손잡고 처음 먹어봤던 맛. 추억과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5천만의 국민 간식 떡볶이인데요. 의정부는 부대찌개 골목? 숨은 강자인 떡볶이 골목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허기진 마음과 배를 든든히 채워주던 한국인의 오랜 친구 떡볶이. 뭐 이런 떡볶이 문화가 그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한 30년?
30년 전 의정부 길거리에서 떡볶이 노점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골목을 형성해 그 가게 수가 약 30개에 이른다.